안녕하세요. 나이스 미스타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도 한번 올려드렸던 영상이 있었는데요. 네, 동탄 이신도시에 문디벨에 들어오는 B8블럭 테라스하우스에 대해서 새로운 소식이 있어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건설사 브랜드가 힐스테이트로 정해졌습니다. 와우. 와, 좋은 브랜드죠? 네, 오늘은 이제 네이버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광고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힐스테이트 동탄 더 테라스라고 12월에 오픈한다고 하네요. 아, 영상 시작 전에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관심 고객 등록을 하실 수가 있어요. 들어가시면 이제 관심 고객 등록하시고 나중에 모집 공고가 나오면 문자로 소식을 빨리 접하실 수 있으니까 신청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브랜드까지 좋은 걸로 정해졌으니까 더욱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B8블럭은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으로 흔히들 이제 뉴스테이 그거 아닌가라고 하시는데 정식 명칭은 이제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인데요. 공공택지에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일반 실수요자에게 임대로 공급하는 건데요. 그렇게 8년에서 10년간 거주 후에 계속 임대를 할 것인지 아님 새로 분양을 할 것인지 그 해당 회사에서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롭게 들어온 정보가 있는데요. 네, 보통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권을 주지 않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여기 B8블럭 힐스테이트의 경우에는 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소식만으로도 관심이 쭉쭉 올라가는데요. 이렇게 공급했던 사례로는 작년에 공급했던 신강교 제일 풍경채와 또 수지구청역 롯데캐슬 하이브웨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아파트들은 상당히 비싼 이제 임대 보증금으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었는데요. 하지만 현재는 이제 신강교 제일풍경채와 용인수지 롯데캐슬 하이브웨이는 처음 임대 공급에서 수억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중이에요. 당시 이 아파트들은 확정 분양가를 제시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분양가는 10년 후에 분양받을 금액이라서 뭐 10년 후니까 하는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었습니다. 저 또한 청약을 넣었었고요. 여기서 이제 해당 아파트가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뭘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세 가지라고 할수 있는데요. 일단 우선 분양권을 줬었고요. 그리고 확정 분양가를 책정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매까지 가능했다는 점이 삼박자를 갖추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이제 민간임대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이걸 투자하실 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투자 요건 아시죠? 네, 바로 그 조건을 다 충족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로 누구나 원하는 위치와 브랜드로 무장했기에 가능했다고 봅니다. 그럼 여기 동탄 B8블럭 힐스테이트 더 테라스는 어떨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조건들을 모두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정확한 모집 공고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카더라가 상당히 무성하게 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 카더라 중에서도 이제 아무래도 임대 금액도 포함이 되겠죠. 제발 이제 임대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와야 할 텐데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라고 하면 실제로 공급하는 타입 자체만 봐도 상당하잖아요. 그쵸? 공급 면적이 51평, 55평이니까요. 진짜 고급 테라스 하우스가 지어지는 겁니다. 제가 살짝 직원분에게 여쭤봤거든요. 혹시 올전생인가요? 네. 그럼 보증금은요? 아직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에이, 좀 힌트라도 좀 주세요. 한 10억 됩니까? 헐, 진짜 장난 아니죠. 답변을 주진 않으셨지만, 대략 뉘앙스는 절대 저렴하지 않다는 걸 짐작할 수 있었는데요. 현재 최근 뭐 입주한 테라스 하우스인 동탄호수 우남더 테라스의 경우를 한번 살펴볼게요. 동탄호수 우남더 테라스는 동탄호수의 남쪽 편에 위치하고 있고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는 84타입 기준 33평이죠. 34평 정도 되는데요. 전세 가격이 가장 저렴한 게 5억 2천대 정도로 되는데요. 와, 정말 얼마나 나올지 궁금하겠네요. 그럼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세대 내에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무주택자 우선 공급으로 만약 이제 부부끼리 세대 분리가 되어 있어도 부부는 한 분만 하실 수 있다고 하고, 자식하고 만약에 세대 분리가 되어 있을 경우에는 각각 신청하실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역 제한은 따로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자세한 건 이게 당연히 모집 공고가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모집 공고 일정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급 방식과 금액 등 여러 가지 사안 때문에 검토 중이기 때문에 약간씩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 번 더 확인하니 이번 달 12월 안으로는 한다고 하네요. 기다려 보시죠. 참고로 만약 이제 본 임대 물건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미리 무주택 자격 조건 맞춰 놓으시는 게 좋겠죠. 아, 그리고 제 블로그에 어떤 분이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셨었는데요. 이제 본 단지에서, 여기가 현재 단지거든요. 단지에서 총 동탄 초등학교까지 찻길을 건너지 않고 이제 앞에 보시면 이제 하천길이 있는데요. 이제 하천길을 통해서 안전하게 걸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실제 거리도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동탄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셔틀버스도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아이들 안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런 정보를 올려주신 이제 내맘대로님에게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정보 주시면 제가 영상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또 새로운 소식 나오게 되면 영상 올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세요. 나이스 민스타였습니다.